맥주 대신에 우유를 마셔봐야 돼. 까다리 카노였습니다! 나를 만들어 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성과. 배고파?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어. 자기야, 좀 전에 밥을 먹었잖아. 내가 봤을 때 분명 가짜 배고픔이야. This is fake! This 내가, is not real! 내가 진짜 배고픔이라는데 왜 니가 가짜라 그래? 나도 결혼식 갔다 왔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임신. 어? 이제 우리가 아기를 가질 것 같은 시기여서 시기, 그런 거야? 아니면 그 시기 플러스 내가 어제 입은 옷이 약간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No! 왜 할만해? 보여줘? 보여줘. 자, 자기... 나 그럼 자기가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해? Never! 이 베들레헴이 생겼어. 30대 들어. 귀여운데? 아니 저기 이거 봐봐. 귀여워. 와. 우리가 행사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해외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확히 일주일을 갔다 왔어. 맥주를 너무 신나서 내가 매일 마셨더니 4kg를 줬어. 이게 20대 때는 급진급박이 됐어. 근데 이제 안 되더라. 지금 안 돼? 난 한국 오면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3일 정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 맥주 대신에 물을 마셔봐야 되겠어. 옛날에 내가 버블에서인가? 물만 마셔도 빠진다고 한번 해보라고 팬들한테 그런 걸 받단 말이야. 그리고 2번이 30대가 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올해 약간 그래도 조금 건강을 되찾자. 그래서 나 내일부터 놀라서 테니스 끊었어. 지갑. 심지어 아침으로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게 하려고. 멋있다. 그럼 맥주 대신 물 마실 수 있어? 물만 먹는 것만으로 빠져.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맥주 대신 물, 그다음에 운동.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은 빠지긴 하려나? 목표 정해. 앞자리 바꾸겠습니다. 지금 60대인데 5대로 가. 60 몇인데 지금? 1. 1? 어. 2kg? 똥만 싸도 2kg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강하게 도와줘, 아니 약하게 도와줘. 아, 완전 하드코어거든, 이번에. 근데 나는, 나는 하드코어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럼 라라가. 안 섭섭해 할게. 말을 왜 그렇게 해? 아, 안 할게. 아니, 난 다이어트 안 해. 난 네 그런 거. 아, 그렇게 안 할게. 이렇게 안 할게. 반갑다. 온 교관은 임나라의 다이어트를 도와주기 위해 온 교관이다. 지옥에서 왔어요? 지옥에서 온 교관. Count the beast. 민수. 아주. 짐승이란 말이지. 본 교관이 물을 때, 앞으로 악으로 대답한다. 알겠나? 아! 앞으로 식단, 운동, 물 모든 걸 본 교관이 가습한다. 먼저 앞에 있는 체중계 올라간다. 조심. 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와. 62야 지금. 오케이, 나만 믿어. 도와줄게.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차. 렛츠고. 짠! WHO에서 하루 평균 성인 물 적정 섭취량이 몇 리터인 줄 알아? 2리터. 근데 나라같이 활동량이 많고 많이 일을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3에서 4리터를 먹어야 돼. 3에서 4리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맥주는 너 맨날 하루 6리터씩 먹어. 맥주보다 건강하잖아. 지금부터 3리터 먹어도 돼. 생각해보니까 맥주를 500캔짜리를 내가 3캔 먹으니까 그게 2.5리터네. 그러니까 그게 나눠서 먹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야. 그러네. 근데 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인다. 그럼 내가 맨날 하루 이만큼씩 맥주를 마시던 거야? 그치. 여기도 맥주가 진짜 맛있겠다. 아니야, 맥주인데. 아, 왜 이렇게 미주네? 원래 좀 따뜻한 물을 먹어야 이게 소화되면서 칼로리 소모가 더 좋은 거야. 설거지 할 때 따뜻한 물로 해야지 기름 싹 지워지는 것처럼 지방 태우는 그런 느낌인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리냐? 물리니까. 뭐. 어때? 친구적인 거 얘기해줄까? 어떤 거? 내가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산 바지거든.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오고 여기 입었었어. 대박이야 이거 봐. 놀라지마. 야, 이 양장. 얘 웃기려고 그러고 있어. 아니 진짜 봐봐. 진심으로? 하나 와. 이게 나라가 제 차를 전하지. 살이 통통하게 오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배고파. 하기 전에 밥도 먹었잖아. 물도 이만큼 먹었잖아. 아침에 먹었잖아. 가짜 배고프야. 가짜 배고파. 가짜 배고파. 가짜로 배고픈 거야. 가짜 배고픔 다시 한번 알려줄게. 왜? 주먹으로 배를 치면서 가짜 배고픔아 뒤지기 싫어 가만히 있어라. 아이, 아이. 가짜 배고픔아 뒤지기 싫어 가만히 있어라. 연극해? 대본이 있어? 어린이 극이야? 가짜 배고픔아 뒤지기 싫어 가만히 있어라. 아하. 그러면 너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진짜 배고픔이야. 나 싫어하는 음식이 없는데? 있어? 너 뉴트리아 구이 먹을 수 있어? 아, 봐봐 못 먹잖아. 가짜 배고픔이야. 아이 그건 너무 억지잖아. 아나콘다 볶음. 그건 억지잖아. 자기가 조금 설득력 있게 도와줘야지. 장구벌레 튀김. 아 나 진짜 소고아 육구.
근데 내가 진짜 엄청난 거 들었어. 대부분의 허기는 물로 채워준대. 그치. 배고플 때마다 물을 먹어보래. 그런데 배고프면은 그게 진짜 배고프면 가짜 배고프지 않을 수 있대. 그치. 진짜 제대로 먹을게. 아니면 좀 맛있는 물 없어? 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시원 얼음물. 이거 너무 따뜻해서 맛있어. 아, 오케이. 내가 지금 이만큼 먹었잖아. 나머지 얼음물 먹을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되게 어렵다. 물로 물 종류를 좀 바꿔 먹는 거야. 얼음 먹었다, 얼음물 먹었다, 미지근한 물 먹었다, 따뜻한 물 먹었다, 얼음 종류 다. 그럼 내 물로 요리해 줄게요. 그래 그래. 맛있게. 이 물을 이용해서 좀 맛있게. 좋아 좋아. 아, 질렸어. 벌써 질렸어. 나 박수. 난 질리면 안 돼. 바로 해봐. 짜잔! 대박! 이거 벌써 설치했어. 대박이다. 대박이지? 이게 SK 매직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원커크 얼음물 정수기거든? 여기서 둘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얼음이랑 물이랑 동시에 나와. 그래서 원커크야. 대박. 엄청 편하네.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워가지고 진짜 얼죽아 됐잖아. 그치. 그래서 얼음 막 다 떨어지면 사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네. 근데 이번 여름에 더웠던 이유는 우리 시원이었어. 아! 다 나가! 다 나가도 뭐 없잖아 우리. 그냥 다 나가면 그냥 급방 가려고서 반대편에 그냥 얼음만 누르면 얼음 나오고 물 나오면 물 따로도 돼. 아 따로 따로도 돼? 어. 대박. 보여줘? 아 아니야. 왜? 안 돼. 왜? 넌 따뜻한 물 먹어야 돼. 넌 뜨거운 물 먹어야 돼. 뜨거운 물 먹어야 칼로리가 보완된다고. 너는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 1리터 먹었는데 지금 약간 더 주면 너 약간 미식 거야. 아니야 뜨거운 물 먹어. 너는 지금 다이어트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영어 들어봐. 헤이 말고 들어봐. 응? 내가 지금 맥주를 끊기가 어려워서 고민인 거지. 그럼 맥주를 대체하는 게 시원한 물이지. 양치 언제 했어? 니는 언제 했는데? 나는 어제. 내가 뜨거운 물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 뭔데? 이 정수기는 뜨거운 물, 끓는 물 나오는 게 스테인리스 직수관이 되게 중요하거든. 환경 오염 때문에. 아~ 스테인리스 직수관이야. 그러니까 너는 뜨거운 물 마음껏 드세요. 뜨거운 물만 스테인리스 직수관이야? 아니야. 냉수, 온수, 정수 다 스테인리스 직수관. 그치? 그 말이 뭐냐? 너는 얼음물을 먹어도 된다. 아니지,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얼음물도 스테인리스 직수관이니까 얼음물도 먹어도 된다. 이 위생에 너무 중요하네. 희망감 있네. 괜찮네 이거. 진짜 괜찮네. 정수기에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0칼로리 요리해줄게. 셰프 돼서 나 요리해준 거야? 아이언피니가 닮았어. 슬플스타 피부 트러블, 자 트러블, 고양이는 엄마와의 트러블스타로 짓게 되었고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들었는데 0칼로리 요리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완전 믿는다. 저희 매장의 컨셉답게 좀 파인하고 다이닝한 느낌으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조금 더 파인하게, 그리고 얼음을 하나를 썰더라도 좀 더 특별하게 썰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연습할 때와 좀 실전이랑 최대한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면서 그렇게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얼음물 요리는 퀄리티를 위해서 조금 스페셜하게 얼음이랑 물을 두 개로 분리해서, 얼음은 믹서기로 텍스처를 살려서 거칠게 갈고, 물은 알덴테를 조금 느낄 수 있게 칼로 곱게 다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자. 다 밟아버려야겠다. 자면 뭐해요? 죽으면 평생 자는데. 불요리를 준비해봤고요. 물은 특별하게 스테인리스 직수관을 뽑은 물을 사용했고요. 보호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물에 하나하나 칼집을 넣어서 텍스처를 살리는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파인하면서 다이닝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인 다이닝. 제가 혹시 소스를 직접 건져드려도 될까요? 네. 소스가 또 있어? 와. 마지막 카니쉬로 고체 형태의 물을 준비해봤고요. 예, 씹으시면서 그런 식감도 느낄 수 있고. 조리과정을 봤는데 그냥 이제 손 닦여. 일단은 그 카니쉬로 올려드린 네, 그 고체 형태의 물 먼저. 그걸 얼음이라고 하면 좀 오! 엄청 딴 시간 딴 시간에
잘 안 씻어. 이게 정수기에서 기포 없이 투명하고 단단하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 오, 텀블러에 넣으면 엄청 오래 가겠다, 그치? 네, 보통 그래서 저희 메뉴를 텀블러에 많이 넣어서 많은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오늘 입이 다 끝. 근데 제가 평소에 화장실을 한 4번 가는데 오늘 8번 이상 났고 생각보다 포만감이 조금 있고 덜 먹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킵고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가는데 몇 년 만에 운동을 등록해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테니스 첫 레슨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처음이라 그런가?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운동을 계속 미뤘어요. 근데 남편 민수가 아침 7시에 테니스를 가거든요? 그렇게 한 1년을 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테니스장 몇 번 따라가서 사진 찍어주고 구경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배워야지 마음 먹고 1년이 흘렀어요.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배웠는데 한 20분 쳤는데 땀이 줄줄 나네. 유산소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서 좀 꾸준하게 배워보려고요. 일단 오늘 500ml만 받아왔는데 나머지 채워가지고 오늘도 이거 다 마셔보겠습니다. 화이팅! 내가 마셔보고 얘기해줄거야. 진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해! 술 먹어. 나 오늘은 민수가 아침에 급한데도 얼음을 넣어줬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물려서 못 먹겠더라고. 자기 일단 매일매일 먹기 성공했지 지금? 응, 지금 계속하고 있어. 근데 진짜 빡세. 장난 아니야. 난 내가 평소에 물 많이 먹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제가 이걸로 재보니까 500ml도 안 먹더라고요. 당연을 하러 나주에 가는데 하루 종일 또 이것도 다 먹어봐야지. 제가 일주일 해보고 진짜 좋으면은 저는 그냥 계속 하려고요. 맛있는 것 좀 갖고 올 거야. 맛있는 거? 여기 피스타치오 캔디가 하나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요. 저기요. 어? 우리 용산역 가야 되는데 왜? 용산역 아니야? 진심이야. 용산역이지 자기야. 큰일 났다. 빨리. 이런 실수 한다고? 싸늘하다. Run. 아니 아까 KTX에서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커피를 마셨어. 그랬더니 또 물을 못 마셨어. 아, 지금 오늘 너무 약간 성적이 좀 저조한데? 어, 오늘 좀 저조해요. 오늘 조금 분발하셔야겠어요. 자기야. 며칠 동안 지금 먹고 있잖아. 뭔가 에휴. 변화가 느껴져? 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 근데 그거만 재밌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먹는 동안 맥주가 안 돼. 와, 갈증이. 소주 아니야 이거 씨. 나중에 영상감 좋지. 도착했다. 오, 사람 많은데? 우리 포스터 붙여져 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행사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맛있는 걸 먹어야 돼서 가지튀김, 향수유, 카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물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 할당량 다 못 먹었는데요 아직? 예, 먹어 채워야지. 왜냐면 이제 듣는 다이어트는 하면 안 돼. 오마이갓. 이거야 이거. 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그냥 먹어. 매워 매워. 우와 진짜 맛있지? 이거는 어떻게 해? 막걸리. 민수 혼자 먹어. 맘만 볼까? 안 돼. 우와. 일 끝나고 이렇게 한잔한 마시로 사는 거지 뭐 있냐? 알았어? 난 한 잔 먹게. 와. 오! 너무 행복해요. 찹쌀 당수육 이거 사주고 싶어. 좀 여기 보세요. 어, 이거 떨어지는데. 이거 고기 무슨 일이야? 고기야 엄청 커. 하지만 난 장모님이 해주신 카레가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다 먹고 물만 먹는다고 빠지진 않겠지? 제가 댄스 해볼게요. 뭐야 자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또 우리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는 거야? 자기야. 어? 오늘 꼭 술을 마셔야겠어. 왜? 한강 작가님이 아시아 전체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축배 안 됐었지. 아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축하를 안 해요?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뭐 한 지 며칠 만에 안 돼요. 아 이렇게 경사가 안 돼? 경사가 써. 죽 때려드자. 죽 때려드라. 아 그러면 맥주는 안 되고 물 마시는 건 그대로고 내가 거기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건 해줄게. 물만 마셨더니 단 게 땡겨. 아 오케이 내가 준비할게. 자기야 왔어? 왔어. 뭐야? 짜잔. 무슨 쿠키가 있었어?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짠.
정성이다, 정성. 완전, 완전 정성이야, 다이어트. 이거 오늘 먹으면 오늘 배 터지겠다.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아니, 얼음이랑 얘랑 완전 그거야. 오이나 한입 먹어라. 내가 준비했는데, 어렵게 다 준비했는데. 내가. 도시락통 이렇게 싸주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를 위해. 말아서도 좀. 안 돼, 안 돼. 그냥 먹어도 맛있어, 지금. 맛있어, 맛있어. 봐봐, 가짜 배고픔이라니까. 진짜 배고픔이에요. 오이도 맛있게 먹고, 얼음도 맛있게 먹고, 다 맛있게 먹을 거야. 그건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야? 배가 고프다는 거는.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충족하는 거야. 내 기쁨을 충족하는 거야. 우와, 철학하세요? 방금 조금 한강 작가님 책 읽어서 조금 약간 지적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 어이, 미는데 나도 안 되겠어. 왜? 오늘은 나의 이 기분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어. 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문학상 축하를 위해서 오늘은 그냥 눈 딱 감고 맥주에 고기를 먹어야겠어. 저기요. 응? 한강 작가님 책 제목이 뭐야?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너 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채식주의를 해야 돼. 오오오! 채식주의자, 알겠어? 한강 작가님 다음 책 육식주의자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코올 중독자 안 하지 마. 없어. 없어. 오이랑 매번 넣었어? 너무 질려서 계속 밖에서 넣고 있어. 그래서 발전한다 자기. 자기야, 근데 내가 이걸 마셔보면서 제일 좋은 점이 확실히 밤에 맥주가 덜 땡기거든? 근데 커피를 진짜 못 끊겠다. 커피? 너무 먹고 싶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원샷 500ml 막 그냥 때리고 싶어. 자기가 참고 참다가 나는 폭주할까봐 좀 걱정인데. 한 잔만 먹어라. 한 잔? 한 잔만 부탁해도 돼? 오케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짜잔. 우와. 짜잔. 잠깐. 자, 임나라 씨. 네?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까나리카노. 아이 진짜. 자, 둘 중에 하나는 까나리카노야. 딱 골라야 돼. 골라줘. 본인의 지금 다이어트를 도와주려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골라주세요. 스톱. 스톱. 이게 조금 더 색깔이 조금 더 아메리카노 색깔 같아요. 그럼 재미를 위해서 냄새 맡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아, 스콘 맞고 먹을게. 스콘 맞고. 간다. 임나라 씨가 선택한 것은 까나리카노였습니다. 자기야, 한강 작가님 책 중에 그대 차가운 손이라는 책이 있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대 매서운 손이. 아니야. 이거 먹어 어때? 그거? 안 되지. 왜? 뭐 그냥 안 돼. 아, 야, 야, 먹으면 어떡해. 야 두 잔 다 까나리 카노였습니다. 아, 잠깐만 왜냐하면 어제 저녁 파티를 야 아니지 하기 전에 딱 물 500ml 딱 해가지고 딱 하고 먹어야지 사람아. 대신 내가 오늘은 얼음물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거 최고의 배려 아니야? 자 이거지. 짜자잔. 잠깐만 기다려봐. 네, 오늘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짜자잔. 레몬을 우리 임나라 씨에게 선물할 예정이에요. 네, 어제 물 질렸다고 했더니. 물은 질려도 나한테 드시면 안 돼. 맛있긴 맛있겠다. 시원해. 좀 다양하게 먹으니까 좋네. 와. 난 라면 먹어야지. 어? 해! 예, 어쩔 수 없어. 이건 반칙이지. 너 이겨내야 돼, 다이어트. 바로 아침에 살이 쪄있더군요. 와, 진짜 부럽다. 살 찌고 찌려는 자와 빼려는 자. 자! 냄새 한번 봐. 우와,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뭐야? 아, 백종원 색깔 반칙이지.
근데 확실한 거는 피부가 뭐가 안 나고 화장실도 잘 가고 좀 변화가 있는 느낌?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아이씨 어머 괜찮은데 이만큼밖에 못 먹었어. 이만큼 먹어야 돼. 또 되게 안 준다. 뭐가 어렵네. 아까 먹다 남은 샐러드랑 배추가 왜 이렇게 먹고 싶냐. 어우 말라. 샐러드를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는 샐러드가 칼로리가 적어서 그런다. 맛이 없어서 조금 먹기 때문이지. 버거 먹고 싶다. 버거 마라탕. 지금 씻고 나왔는데 화장품을 바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완전 지금 기초도 안 바른 생얼인데 바르면서 놀랬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물만 먹은 지 6일이 됐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피부 막 에스테틱 다닐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늘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깨끗해졌어. 라떼가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얼굴 안녕하세요. 인형이에요. 라떼 물 줘야겠다. 물. 라떼는 물도 냉수만 먹는데 얘 엄마가 잘못 키워가지고. 라떼 지금 물어 물어. 이 정수기 옆에 서 있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지금 물 달라고 그러는 거. 기다리는 거. 와. 이거 봐. 천재기야. 어. 딱 한 컵 사이즈가 라떼 물로 딱 적당해. 맛있는 물. 어 이거 잘 먹는다. 아이고 시원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저번에 노하우와 비밀을 처음 공개하는 건데 요즘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몸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비결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걸 만들어 먹어가지고 제가 라라한테도 배고플 때 막 딴 거 먹지 말고 닭강정 쉐이크 내가 만든 거 이거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라는 그거 어떻게 먹어? 아 다이어트하고 있으니까 도움될 수 있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에 5끼 분량 만들 거거든요. 한 끼에 200g씩 해서 1kg 분량에 하나씩 해서 바나나 5개, 아몬드 25개, 브라질러트 2개, 우유 200ml, 물 500ml 이상. 아 근데 비밀인데 이거 진짜 나의. 그리고 우유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물. 아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옛날에 맨날 또 이거만 해달라고 하면 나 곤란해. 자기야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식사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자기 그 맨날 먹는 그 닭가슴살 그거 쉐이크지? 어. 근데 소민 씨 1년 먹어서 이거 냄새 난 것도 토할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무슨 맛인지 말해줘. 아 잠깐.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왜 너 코 웃음 안 쉬어? 근데 건강한 것밖에 없어. 오케이. 곡물. 아 거짓말. 진짜 맛없어. 약간 닭죽처럼 좀 맛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었거든. 저는 열심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아 싫어 싫어 싫어. 나 물 먹을래 그냥. 아 피곤해. 먹어. 이거 먹을 만큼만 받아서. 아 피곤해. 얼굴 봐. 아 더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20분 쳤는데 이렇게 된다고? 모공이 열린 게 너무 오랜만이야. 제가 지금 2리터 먹기를 하고 있잖아요. 1번 요즘 화장실을 진짜 자주 갔고 샐러리 주스 먹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화장실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갈까 말까 변비하는데 물만 먹어도 진짜 자주 가고. 그리고 2번 맥주나 커피나 탄산이나 약간 이런 거 다른 거 안 땡기게 한다. 요거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가치가 있다고 이제 느껴지고 사람 생기가 있어져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 저처럼 일주일마다 먹어봐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성과 보여줘. 이거 먹고 라라 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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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8
어? 어? 고생했어.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제가 물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사실 물을 1.5리터 이상씩 이렇게 먹었던 게 최대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나라가 술을 물처럼 먹었지. 맞아. 물을 먹진 않았어. 인정. 솔직히 몸무게는 빠지긴 했지만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요. 1번 사람들이 배고픔이랑 갈증을 헷갈려한다. 사실은 갈증인데 배고픔을 오해하고 많이 먹는다. 맞았어요. 계속 맥주가 땡기고 막 밤에 야식이 먹고 싶었던 걸 물이 좀 많이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가짜 배고픔, 막 진짜 배고픔. 이것도 팩트였어요. 진짜 배고픈 게 아니었어. 가짜 배고픔. 네, 이거 물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물을 먹고 다른 것들을 먹다 보니까 정말 나는 가짜 배고픔이었구나. 이제 세 번째, 맥주, 탄산, 커피 이런 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치. 피부 좋아졌어. 피부가 진짜 이게 이제 화장, 내가 생얼을 몇 개 찍었는데 화장 먹었을 때 뭐가 안 나. 물만 먹은 지 6일이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물만 2리터씩 먹었더니 내가 얼굴이 살이 통통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이번에 결혼식 갔잖아. 진짜 살 빠지는 얘기를 수우명한테 들었거든요? 그치? 이유를 알았어. 맥주를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부어있는 거야? 붓기가 빠져. 물은 그렇게 안 붓던데? 내가 붓는 건 맥주와 짠 음식들 때문이었던 거야. 이번 물 챌린지는 저의 삶을 바꿔준 아주 감사한 챌린지다. 이번을 계기로 평생 우리가 하루에 2리터씩 물 먹어보자. 나 1.5리터. 왜죠? 2리터 너무 먹기 힘들더라고. 아, 진짜 힘들었어. 근데 나는 세 달 정도 제가 해보고 진짜 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참에 그럼 계속 연달아서 하자. 예예예. 예. 자, 엔조이들의 건강 미아요. 미아요. 물 드세요. 아, 물 먹어도 취한다. 아유, 취한다. 근데 솔직히 물 먹는다고 먹고 싶은 게 안 먹고 싶어지고 굴진 않아. 왜냐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짜고 임자, 달고 치킨이고 떡볶이잖아. 내가 물을 2리터 먹는다고 내가 취했어. 떡볶이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진 않아.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